오늘도 저는 트레이더저 마켓을 왔습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 왔어요.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사게 되는데요. 오늘 안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마켓 보시겠습니다. 펌킨에 관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즈닝 상품들이. 그래서 좀 구경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펌킨이 들어간 음식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평소에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만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카트도 밀어주고 너무너무 편한 장을 보고 집으로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 벌써 해가 지려고 합니다. 요즘 하늘 색깔 너무 예뻐요. 집에 가서 어떤 걸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백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담아왔습니다. 보시면 퀴노아, 그 다음에 브라운 라이스로 만든 파스타도 샀어요. 역시 딸이 좋아하는 스낵을 골랐는데요. 바나나 슬라이스라고 프리즈 드라이드 된 거예요. 식감이 아주 바삭바삭한 그런 바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먹었던 맥앤치즈 바이트를 너무 맛있다고 해서 오늘 또 사왔어요. 근데 두 개를 샀어요. 한 팩은 다른 백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또 딸이 좋아하는 이 오렌지 치킨. 트레이드조의 시그니처 푸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맛있는 이 오렌지 치킨도 두 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쟁겨놓고 먹는 그런 음식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두 개. 그리고 광어튀김. 이 광어튀김도 참 맛있어요. 그냥 기름에다가 살짝 튀겨도 되고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넣어서 드셔도 맛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딸이 고른 거가 이건 제가 골랐네요. 할라피뇨가 엄청 싱싱하고 가격도 1불 49전. 정말 가격 괜찮았어요. 일반 마켓에서 하나 두 개 사면 99센트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 메이플 버러는 우리 딸이 친구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자기도 이거 한번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딸이 고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계절인 만큼 핫코코아. 따뜻한 밀크에다가 요 아이만 퐁당 담으면 코코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 따뜻하게 한 잔 만들어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올리브. 그리스 올리브하고 스페인 올리브.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포도. 포도가 엄청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아주 작고 신선해 보여서 어떤 맛일까 하고 한번 샀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대추야자. 코스코에 가봤더니 상태가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서 안 샀는데 이번에 트레이드 마켓 가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먹었던 거고 요거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즈닝을 샀어요. 이 시즈닝은 제가 없는 시즈닝인데 이렇게 진열을 앞쪽으로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맛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번 사봤고요. 바베큐 할 때 한번 뿌려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박 주스입니다. 100% 수박 주스는 아니지만 여름에 시원한 거 마시고 싶을 때 얼음 동동 띄어서 한창 잘 먹었어요. 그리고 맥앤치즈 바이트가 여기서 나왔네요. 두 박스 샀으니까 한 박스 나왔어요. 또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은 트레이드조 마켓 피자 하면 이 피자를 사다 달라고 항상 주문을 합니다. 몇 년째 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요. 미니 피자예요. 정말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이 먹기에도 아주 좋고요. 제가 먹어봐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 감기철이 또 왔잖아요. 비타민C는 꼭 먹어줘야 되니까 씹어먹는 비타민 두 통 샀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딸이 또 갈비를 먹고 싶대네요. 그래서 한 팩 샀습니다. 딱 한 번 먹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빵이 빠질 순 없죠. 사워도 바게트, 그 다음에 프렌치 바게트. 바게트는 두 가지 종류를 샀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빵을 참 좋아합니다. 아침이면 꼭 빵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오르게닉 프렌치 롤도 샀어요. 이런 거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시면 바로 냉동에다가 넣어두셨다가 먹기 전에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빼서 해동시켜서 드시면 말랑말랑하니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제일 또 좋아하는 요즘 시즌에만 나오는 애플 사이더 도넛이요. 요것도 시나몬가루와 설탕가루가 솔솔 뿌려 있어서 아침에 커피 한 잔과 먹어도 맛있고요. 아이들은 밀크 한 잔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시럽이 떨어져가지고 이 메이플 시럽 하나 샀습니다. 요 시럽도 맛있다고 그래서 사봤습니다. 이건 제가 픽한 주방세제입니다. 라벤더 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트레드 조 마켓 주방세제는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저는 항상 쓰는 브랜드 에코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고 나중에 제가 리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도 샀어요. 요 스펀지도 1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써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해서 저도 오늘 사봤는데 요것 또한 함께 리뷰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제품으로 제가 픽한 양초입니다. 이번 시즌에 허니크리스 애플 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는 소이 왁스로 만들어진 양초입니다. 가격은 399. 제가 개인적으로 소이 왁스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일반 양초는 탈 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분을 이렇게 보고 사는 편인데요. 소이 왁스는 그런 면이 적어요. 그래서 향도 잘 발생이 되고 해서 제가 트레드조 이 애플 향을 한번 선택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해보았는데 괜찮았어요. 냄새도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온 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요. 딸이 혼자서 피자 만들어 먹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간단한 상차림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참, 아까 사온 올리브, 그리스 올리브하고 스페인 올리브가 너무 궁금해서 맛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와인이 빠지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사놓은 음식에 사용하려고 했던 화이트 와인을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바게트 빵 부어서 살짝 버터에 발라서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요. 그리고 치즈는 제가 항상 먹는 미니 브리 치즈. 정말 식감도 부드럽고 한 봉지 딱 열어서 한번 먹기에 딱 좋은 양으로 돼 있어서 먹기 정말 편안하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이 그리스 올리브하고 스페인 올리브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돼서 어디 캠핑 갔을 때도 사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 저 올리브는 99센트. 정말 보기에도 예쁘고 한번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열어서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칼라마타 그리스 올리브는요, 참 유명하대요.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그런 재래시장에서도 이 칼라마타라고 할 정도로 명성이 있는 그런 올리브입니다. 먼저 제가 오픈한 거는 스페인 올리브예요. 만자니아 스페인 올리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린색 만자니아 스페인 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탱탱하고 짭조름한 그런 맛이었고요. 칼라마타는 약간 과육이 좀 많았고요. 새콤한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리브 하면 만자니아 스페인표에 한 표 주겠습니다. 올리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스 칼라마타 올리브를 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린색 올리브를 많이 먹었던 편이라서 아무래도 칼라마타보다 만자니아가 더 입맛에 맞았던 것 같아요. 입맛은 각각 다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 보여드렸던 다른 제품들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도 혼자서 척척 해먹을 수 있는 트레이드조 마켓 피자는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손쉽게 배고플 때 스낵으로 먹기도 좋고 정말 트레이드조 제품들은 완전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트레이드조 마켓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방세제 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